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씨몬입니다. 오늘도 언박싱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차입니다. 자, 뭔가 하면 유명한 차죠. 노토리오스 아르마의 1:8 몬스터 트럭 노토리오스 V5 버전입니다. 자, V5 버전. 운 좋게 오늘 또 언박싱할 기회가 돼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박스부터 한번 볼게요. 뭐 기존에 있는 거하고 크게 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뭐 바뀌어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자, 일단 이쪽에 한번 볼게요. 서브 세이버 부분, 메탈 들어간 부분 있고, 그 다음에 팝볼 엔드, 볼 엔드 쪽, 이쪽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거는 예전에 있던 그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탈각이 쉽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EC5 커넥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V5에는 예전에 STX2 송신기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나왔어요. SLT 버전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저런 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위에서 본 모습인데, 지금 크게 여기서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게 안 보이시죠? 근데 요 바닥이죠. 바닥면, 그리고 하부 바닥 부분이 기존보다 넓어졌어요. 기존보다 많이 넓어졌고, 그래서 기존은 뭐 한 요 정도 너비였다면 이번 버전은 V5에서 이렇게 넓어진 거 지금 요 그림에서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펙트럼 지금 3채널입니다 아까 SLT 신규 조정기가 적용이 되었고, 수신기는 SR315 3채널짜리 수신기입니다. 그리고 서버도 이제 새 거네요. 서버도 S652.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서버가 기존 것보다 훨씬 힘이 좋습니다. 스피드하고 힘이 많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이제 포마 스펙트럼 150A 스마트 워터프루프 4셀에서 6셀까지 되는 똑똑한 변속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터도 바뀌었어요. 이제 포마 4074 모터 2050kV 브로시리스 모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새로 들어간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면에도 이렇게 뭐가 좀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U라고 쓰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해진 하부 부분,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넓어졌어요. 폭이 많이 넓어져가지고 그 틀리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부분 보면 여기 이제 뭐 이런 부분, 모터하고 아까 이런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갔고, 그다음 프론트 탑 플레이트도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EXB에 들어간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RTR에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다 큰 이제 리시버 박스, 수신기 박스죠.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서브 바뀐 거, 그 다음에 아까 변속기, 모터,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론트하고 리어, 여기 보면은 리어시옥 타워 지오메트리가 바뀌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전 버전의 모양이고요. 이게 신형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EX기에 들어간 리어시옥 타워 모양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이쪽 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디 피니언. 자, 피니언의 원래 여기에는 링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피니언 쪽을 잡아주는 이제 E링이 또 생겼네요. E링이 생겼고,
그리고 safety input gear. 기어가 예전의 형상에는 요렇지가 않았고 바로 그냥 커브로 돼 있고 바로 샤프트가 꽂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한 번 더 감싸주는 구조로 요렇게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앞 부분의 디자인이 보다 이제 리브가 좀 강화가 되면서 좀 더 강성이 좋아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실물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볼 거는 색상이 매트 블랙입니다. 열어볼게요. 짠. 자, 이제는 뭐 필요 없어. 뭐 보셨겠지만 내용물이 일단 차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 카메라 매뉴얼 스티커. 그리고 기본 공구들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좀 더 많이 들은 것 같고. 큰 휠 너트 풀 수 있는 너트 렌치, 그리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육각 렌치도 세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들었어요. 피니언 16T짜리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 포스트죠. 바디 포스트 11번 들었고, 자, 그리고 심이 들었어요. 야, 신기하네요. 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커들, 뭐 설명이 있네요. 피니언 어떻게 꽂았을 때 속도가 어디까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놨습니다. 매뉴얼은 매뉴얼하고 공구, 기타 부품들 설명 여기까지고. 자, 일단 볼게요. 신형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여기 3채널 쓸 수 있는 스위치 같은 버튼 있고, 자, 듀얼리트, 스로틀 트림, 스티어링 트림, 그 다음에 이쪽은 전원, 그리고 스티어링 리버스, 스로틀 리버스, 그리고 이 이조종기도 출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0%, 75%, 100%. 아주 심플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를 한번 보실까요? 자, 차를 한번 볼게요. 정면. 측면. 측면입니다. 윌리바가 있죠. 윌리바퀴도 있고, 재질이 신기한 게 이게 생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뒤쪽을 보는 김에 총 움직임만 보시죠.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래블. 충격 흡수가 잘 되고요. 이쪽에서 볼게요. 올라올 때 되게 고급지게 올라옵니다. 앞지도. 자, 앞지. 앞쪽도 쇼어로 보시고, 쇼 움직임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부 구경을 한번 해야죠. 자, 한번 살펴보시죠. 바디는 전작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탈거. 자, 자,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속살이 보이고, 자, 이거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기준가하고 동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봤을 때 이 어퍼암과 로우암 구조가 전작에 비해서 V4에 비해서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좀 더 형상이 얼개설기설키해져서 충격 흡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쇼크타워 기존과에 비해서 많이 좁아지고 보강이 된 부분입니다. 자, 수신기 박스 전작에 비해서 좀 이제 커졌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커지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아까 플레이트 EXB에 들어가 있는 플레이트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EXB라고 네, 각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서버 모터 신형이라서 좀 디자인도 좀 다르네요. 기존의 스펙트럼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메탈 서버 혼 그리고 우리 변속기 자 그리고 서류바퀴 모터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전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어둡나요?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기존 거에 비해서 보강이 좀 됐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도 아까 쇼크타워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형상이 바뀌어서 튼튼해진 구조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로우암 넓적다리 부분 디자인이 기존 거에 대비해서 좀 강화가 된 모습이고 자 나머지는 좀 바닥을 볼게요. 바닥이 플레이트가 한번 볼게요. EXB는 여기 이제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기존 거에 비해서 많이 폭이 넓어지긴 했습니다. 형상이 조금씩 바뀌었고 여기도 구조가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아르마 1대8 몬스터 트럭 노트리어스 버전 5 V5 개봉 영상을 찍어봤고요.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듯이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거나 깊이가 있게 이렇게 리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개봉 영상이고 좀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세하게 좀 더 이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RC1이었습니다.